수조명입니다. 밀리 이번 시즌은 정말 밀리에게 굉장히 힘든 시간인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보기에도 지금 밀리가 살아남기가 상당히 힘듭니다. 일단 이쪽 라인이 지금 쟤들 스턴이 깔려 있고. 이쪽 라인에서 내가 봐도 쉴드 일단 깔아줘. 이렇게 두 개. 저번에 얼음과 Launching exile.
드디어 완성했습니다. 밀리로서 이 진짜 이 맵으로 완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저도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몇 번 실패를 하였습니다. 연구를 했는데 일단 룻을 먼저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하프도 한번 보여주고 블랙홀 것들이네. 이거 뭐 렉이 다 먹겠어요. 이거 눈도 안 되고 클립도 안 되네. Cannot carry this. 이거 뭐 좀 더 시간을 다 보내겠네. 좀 더 시간을 다 보냈어. 뭐야 이거? 재미가 듀얼 스트라이크, 더블 스트라이크, 21. 오, 이제 봐요, 발브리트 봐요. 20잼은 할만하지. 좀 레스토레이션, 아, 레스토레이션도. 나중에 좀 쓸만할까 했는데 뭐 카드야? 카드 그래퍼. 그 피지컬 캐스트 좀 애매한데 일단 얘들은 하나고 그렇지 이렇게 가지고 일단 대충 뭐가 나올지 까고 전부 이 정도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이템 때문에 렉이 발생할 것 같은데. 아무튼 이렇게 대충 줬고 까긴 다 갔어요.
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겠네. 지금 보시면은 블랙과 바이올렛, 블랙과 바이올렛. 이쯤 되면 뭐 강하게 포기를 해야 돼요, 뭔가를. 어쨌든 여기서 지금 보면은 밀리 하시는 분들도 자 보시면은 브라이트 된 이제 곰팡이 균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퍼져가지고 잡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해 본 거는 익스플로드, 폭발 위주의 빌드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. 지금 보시면은 헤모필리아의 폭발을 이용했어요. 물리 데미지. 제가 물리 덱이라 폭발로 뭐야? 식스 바디 리크 아우로 잼 아치리 쟤는 뭐 애들이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다는 거죠. 지금 보면은 라이트닝이 있다는 건데 뭐 뭘 하든 별 상관 없습니다. 어차피 버릴 애들이라. 아비안트도 나쁘진 않은데 정말 이런 걸 일단은 블리딩 찬스가 중요한 것 같아요. 지금 여기가 블리딩 찬스가 25%가 있거든요. 여기도 25%가 있고 그럼 50% 찬스로 블리딩 애들이 죽으면 폭발하기 때문에 피통의 5%의 데미지를 폭발 데미지를 줍니다. 근데 거기서 걔가 비지클이기 때문에 제 스탯에 비지클 증가가 있잖아요. 거기 영향받아서 터지게 됩니다. 그럼 애들이 잘 죽습니다. 한 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단일 딜로서 이렇게 막 돌았을 때 잘 안 죽는다. 이런 이제 폭발을 넣었을 때 확실히 그 애들이 잘 죽는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간단하게 두 개 기본적으로 폭발을 넣고 그리고 지금 버프를 저는 메테오로 갔어요. 메테오 항상 스턴을 주게 하고 한 발 더 뜨거지게. 그 메테오 효과가 장난이 좋겠죠. 어쨌든 간에 그렇게 구상을 해봤어요. 자,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또 천천히 죽어야겠죠. 이 많은 템들을 역시 브라이트 맵에서 이게 참 보상이 정말 화려한 것 같아요. 벌써 꽉 찼어? 굳이 다 가져가진 않았는데 그냥 까보는 거죠. 이거는 뭐 필요 없고 이것도 지금 필요 없고 이게 아 어큐가 아니네. 하이브리드가 아니겠다 봐야지. 이것도 아니고
나머지에서 지금 뭔가를 지금 보면은 얘들 놔둬놓고 이제 이런 액세서리만 줘도 가방이 꽉 차네요. 뭐예요? 벨트만 좀 날려보겠습니다. 공간 없는 관계로 일단 한번더 갔다 오겠습니다. 이제 이런 게 워낙 그 많이 떨어져도 좋은 템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없어요. 단지 많다는 거죠. 그냥 단지 많다는 거. 그래서 뭐 까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밖에 없습니다. 열심히 까야죠. 요거 상당히 OQ가 480. 요런 거는 조금 보류를 해야 됩니다. OQ 480. 의외로 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. OQ 400. 이것도 OQ 400. 근데 이건 기본 스탯이 너무 낮아가지고. 역시 많이 나온다고 해서 좋은 템이 있을 거라는 확신은 없어. 단지 그냥 까보는 거죠. 이 크리스탈 벨트는 사람들께 찾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기본 딤이 좀 오는데 사람들이 찾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백화 1T1T인데 파콜라카 뭐예요? 파콜라 이 파콜라카라 파콜라카 그러면 이제 칸이 없다 길창을 이용하시면 됩니다. 길드원들이 좋아하실 거예요. 이렇게 원치 않는 잡템들 조금 쌓이긴 했는데 쓸모없는 템들이 많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. 자, 여기까지 할까요? 아무튼 중요한 거는 밀리로서 지금 브라이스 맵을 하려면 좀 더 찬스를 올리려면은 중요한 게 이제 폭발하는 익스플로드
익스플로드를 조금 챙겨야 됩니다. 익스플로드. 아무튼 저는 왠지 지금 저도 피가 작아가지고 안될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잘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. 지금 헤모필리아가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. 제가 볼 때는 브라이스에서는 헤모필리아가 필수 같아요. 제가 지금 저항도 지금 별로 안 좋은데도 용케 살았습니다. 이 빌드를 헤모필리아의 피지컬 시폭을 이제 추천해 드립니다. 밀리로서 이게 하시려면은 그 지금 뭐 최대한 모으려고 하는데 지금 뭐다 모은 것 같아요. 맞죠? 다한것 같아요.